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 텐데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바른 신자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죽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공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깊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신자들이 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건가?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구별되게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특혜, 특권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무려 8가지에 이르는 그 영적인 특권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지난 시간까지 7가지 특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들,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적인 특권,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특권입니다. 첫 번째 특권부터 일곱 번째 특권까지 하나하나가 귀하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시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과 동시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은혜이자 복이자 특권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과 동시에 신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약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메시아를 예고하게 하여 주셨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취를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민족으로서는 너무 놀라운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혈통으로 오셨다. 우리 민족으로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특권 가운데 마지막 항목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5절 끝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읍시다. 그는부터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신앙 고백으로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찬양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슬픔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경배하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민족을 향하여 외치지만 그러나 그 경배의 외침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놓고는 근데 그 예배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금치 못할 슬픔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줄기를 통해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 저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당신의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으나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슬픔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찬양과 경배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과 거룩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불신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단단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신자로서 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의 입각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지금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가 성공한 인생이며 행복한 사람인 건가? 명심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부터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내 심령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뭐예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견주어 비교해봐도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죽더라도 이런 나이에 죽더라도 별 볼 일 없이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성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려요. 은과 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재림하셔서 온 인류와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믿음이 깔아져도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며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며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지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이름에서 흘려져 내려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오늘 또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겁니다. 성령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제단에서 또 새벽에 조차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이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만 우리 주변의 어떤 신자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거나 은혜 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지금 바울의 비통함과 같이 여전히 은혜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저 영혼 구원받게 하소서. 은혜 체험하게 하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흘려내려가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제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누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통하게 만드는가 하면 두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면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리시겠지만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자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런 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 안에 여전히 평생에 걸쳐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디 이 두 유형에 속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신앙,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너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새벽마다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경배처럼 오늘 우리도 온종일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의 자세로 가정에서 살아내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아니 그 전에 내가 육신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지라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심판자가 되시는 재림 예수님 앞에 서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주님, 내가 평생에 걸쳐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구더기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의지하며 달려왔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 당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내려 주셨던 그 붉은 보혈의 피 한 방울, 그 한 방울만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려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 보여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런 나를 보시고 판단하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절한 고백으로 오늘을 사시고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인생, 성공한 삶을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오늘날 거듭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적인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특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앉으나 일어서나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바르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5절 끝에 바울의 위대한 찬양과 경배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른 찬양과 경배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거룩하게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시고 영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대로 모든 응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